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부기맨2라는 게임. 와, 이거 되게 신기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처음 플레이 그거 같은데. 와, 귀엽다. 게임 꺼졌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기맨2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부기맨2하고 방종한다 했었으니까. 여기서 봐. 아, 왜 꺼졌냐, 저거? 부기맨2 왜 꺼졌어? 저 나가는 곳이야, 저거 설마? 저희가 그 EA 사이트인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걸? 게임이 잘못했는걸? 아, 저기가, 아, 아웃이구, 아, 미안합니다! 영어를 안 봤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미드나이트, 허! 나이트메이저, 악몽난, 이게 난이도인가봐요. 컨티뉴 6게임, 6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패치 없어요, 이거. 안녕, 토끼야. 산, 토끼, 토끼야. 넌 산에, 산 토끼가 아니구나. 뭐야, 나 왜 안 움직여져? Q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토끼, 그림, 정면, 왼쪽. Will you be my mom? 보라 씨부리는 거 한국말로 해. 어, 서유성님 어서 와요. Don't worry, mommy. 걱정 말래요. I'm your friend. 친구가 있대요. I won't hurt you. 나 친구 없는데. 어, 저 23살입니다. 한국말로 하라고, 한국말로. 동물 주제 영어, 영어를 하네. 나도 영어 못 하는데. 아, 영어를, 아, 못 하는 게 아니라, 본심이 나온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말하지만,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도움을 안 받고도. 아, 그러죠. 알았어, 알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something, 어, 썸을 생각한대요. 어, 썸을 만나고 싶은 거지. 썸이 있는 거지, 얘는. 이 게임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It's not bright enough. The panda won't scare him away. 어, 최다희님 어서 와요. 어쩌라고? 이거 영어로 말하면 내가 영어로 퀘스트 주는 겁니까, 설마? 지읒댔네. 선반에 손전등이 있다고? Maybe if you pulled off the shade it would work. But it doesn't seem very easy to hold for very long. 후레쉬 어디지? 선반에 후레쉬? 이게 설마 후레쉬냐? 팬더, 팬더지? 아, 우리 천호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못 깨면은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한 말. 선반에 손전, 아, 저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at'll do very nicely. I think you should hurry up and get back into. 아, 미국에서 개장처럼 어린아이 방에 부기맨이 찾아오는 건데 손전등을 켜서 첫째 밤이래요. 이걸로 이제 쫓아내면 되는 거지. 예, 부기맨 이제 창문 들어오려면 이제 손전등 들고 이렇게 모서리로 그냥 나가! 나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몇 대 후려패면 나가지 않을까. 고양이 이름은 현구입니다. Hear him before you see him. Once the morning light comes, he'll fade away. 들어와. 준비됐어. 이 토끼가 말하는 거예요. 준비됐어. 아, 근데 그 부기맨보다 지금 토끼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게 더 무서운데? 토끼를 버리면 안 되냐? 창문 밖으로. 아, 이게 충전이군요. 소리를 잘 들어 한다고요?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소리를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풍구에도 나온다고요? 환풍구가 없는데. 야! 나, 저리 가. 저거 스토커 아니야, 스토커. 저거 여러분들, 저거 아주 그냥 악질이네요. 어, 이 여자아이 방이지, 딱 봐도. 여자아이 어린애 방에 지금 창문으로 몰래 들어오려는 변태새끼 아닙니까, 저거.
말이 귀신이지 변태네. 아, 채찍은 소리가 안 나나요? He's coming through the fence. 저기서 나는 것 같아. 그쪽. 들어가세요. 다 들켰어. 나가.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좋습니다. 침대 밑에도 가끔 나온다고요? 진짜 신종 변태인데 저거? 저런 변태가 없지. 안녕하세요. 그래도 얘는 외롭지 않겠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 드리는 거 있잖아요. 집에 혼자 있어서 무서우면 저렇게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외롭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지켜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다가오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죠. 가온님 어서와요. 텐트에서도 나와요. 하긴 저런 변태는 텐트를 자주 치죠. 저런 변태들일수록 텐트 치는 일을. 오맹님 어서와요. 아, 저 노란색이. 아, 네, 에리레이님 어서오세요. 완벽한 사운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못 나오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게임인데 이 게임 재밌냐고요? 개인적으로 길을 찾기보다는 재미가 없네요. 괜찮아요. 이 게임도 재밌긴 한데 이 시간에 길을 찾기를 하고 있는 게 더욱더 저한테 효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그냥 우리 집 불을 켜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불 켜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 왼팔이 5일째 밤까지 갔어요? 나도 이거 5일째 밤까지 해야 돼? 정말 한 3일째 밤까지만 깨고 끌려 했는데. 재밌었다, 방금. 7일째 밤까지 가라고요? 여러분, 저 이사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나 이사 안 해? 저 내일 짐 옮기러 와요, 이삿짐 센터. 유튜브랑 트위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3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요? 뭐야? 아침이다! 아침이야, 토끼야! 대답 안 해? 야. 와. 토끼 인성이 아주 쓰레기네요, 여러분들. 아주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대답은 안 하지. 이걸 스피드 공략할 수 있네. 제가 장담하는데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스피드 공략은 할 수가 없습니다.
Also, I forgot to tell you that he can make you. 제가 아무리 그 뭐냐 말을 해도 아 왼쪽 아 얘예요. 헷갈리게 하지 마. 친구 헷갈리게 하네. 너는 너가 헷갈리게 한 거잖아. 어 진짜 요즘에 인형들이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아 사람들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인형들을 갖고 놀았었는데 요즘 한 세 달 전부터 약간 좀 정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 수진님 어서와요. 쟤는 왜 안 재냐고요? 그러게. 밤에 황태지 않네요. 저 언제 고쳐져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저 빨간 게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 네, 방음 부스 다 불려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분리하러 와요. 꺼져. 그래가지고 광준사님 어서와요. 나중에 커튼 열고도 나와요? 커튼? 저기요? 아, 텐트요, 커튼. 구자연님 어서와요. 부기맨한테 잡혀보라고요? 뭐, 나중에 잡힐텐데, 안 잡히고 싶어도. 귀신 생긴 거 보고 싶다고요? 제발 그런 곳에 호기심 좀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호기심이지만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 목숨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호기심으로 채우려 하지 마. 부기맨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신종 변태 같은 괴물입니다. 괴물보단 귀신이죠. 배터리가 있는 거지. 야, 배터리 당연히 없으면 10조 막 이렇게 그냥 켜가지고 으아 막 이러고 있으면 깨겠다 그냥. 어, 김지민님 어서 와요. 아, 잠시만. 저거 창문 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늦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천천히 했는데. 너무 길다 플레이 시간이 하룻밤이. 아 열면 소리 없이 오는군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이 새끼 딱 걸렸어. 처음엔 좀 지루하듯 하네요. 그래 프레디도 첫째 밤이랑 이틀째 밤이 이렇게 난이도가 낮지는 않아. 침대 나올 땐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요. 이 게임 처음 해봐서. 가서 창문을 닫아, 친구. 너한테 손이 있다면 손이 없군요. 손이 없어서 문을 못 닫았네.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손 없어서 문 못 받아 문 아이 말을 못 하냐? 문을 못 닫는 애한테 아 진짜 얘 상처받았겠다. 어린 소녀 같은데 여러분들이 말 함부로 하는 바람에 이 친구도 얼마나 상처받겠냐. 문을 닫으래 손 없는 애한테. 하, 인성 쓰레기들 진짜. 난 저렇게는 안 돼야지. 민서연이 어서와요. 봐봐 손 없잖아. 입으로 물고 있나보니 입으로. 뭐야 이거 내려 어두워.
오늘요? 이거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나 이거 한번 죽으면 끌 건데. 아 이거 뭐해. 솔직히 이런 게임은 제 스타일 아닙니다. 어려워져도. 와 방금 좀 놀랐다. 저기 아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침대 밑에서 나오는 거구나. 근데 저 창문 한번 열리면 계속 열려요 여러분들. 근데 혹시 아니군요. 아예 창문을 못 열게 해야겠구만. So good, mommy. Don't give up. 조용히 해. Just keep fighting.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내가 영어 공포,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손이 없잖아요, 손이. 그러니까 안 잠갔나 보지. 얘한테 이게 한계였던 거야. 빈지노의 부기 원에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게 배터리를 자주 충전하면 안 되는군요. 귀신 나오는 게임입니다. If you can beat him, maybe I'll tell you a secret, okay? Okay. 집에 보안이 별로네. 부기맨을 쫓아내면 비밀을 알려준다고? 너의 비밀은 궁금하지 않구나. 무서우니까 노래 불러달라고요? 노래요?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꽤나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됐습니까? 잘 부르든 알겠어. 야, 너 보였어.
괜찮아요. 안 무서워요. 타이밍 놓쳤다. 졸린데 노래요? 푸푸루루 푸푸림 푸루루리 푸푸루루 푸푸림 푸 푸푸루루 푸푸림 푸 야, 시끄러워. 요호. 드릴 보이스님 어서 오세요. 이제 슬슬 죽을 때가 됐다. 넌 말이 너무 많아. 누가 저기서 신나게 비트 치는데? 뭐야 저 걔는? 야 뭐야 얘. 안녕 강아지야. 너도 사람 새끼 아니게 됐니? 나도 아까 사람 새끼가 아니게 돼서 비명을 질렀는데 얘들이 충전을 못하게 한다? 귀여우니 봐준다 내가. 앞으로 네 이름은 뽀삐야. 뭐야 게임 멈췄어. 네 이름은 이제 뽀삐야. 뭐야 저거 왜 열렸어? 저거 뭐 핸디캡이야 저거? 세상에. 저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저. 처음에는 잘 안 올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강아지가 짖으면 침대 밑에. 냄새 맡지 마, 냄새 맡지 마. 갑자기 게임 소리 작아졌죠? 잠시만요. 줄이지 않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 게임 소리 많이 들어. 4일부터 게임 소리가 줄어드는 건가?
저 엄청 조그맣게 들려요. 원래 사이부터 줄어드나요? 갑자기 게임이 렉 걸리더니 내 들어온 거지 지금. 큰일 났네. 여러분 저 지금 게임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저 거의. 그래 방금 렉 걸렸나 봐. 그쵸 안 줄어들죠. 저한테도 거의 안 들려요. 저 환풍구 아까 열리는 동안 저 하나도 몰랐어. 진짜 개미만큼 들리거든요, 저도. 어떡하냐? 이거 계속 진행해야 되냐? 저 진짜 초딩. 아, 봐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As well as your eyes, mom. 뭐야, 왜 갑자기 커졌어? 커졌죠? 커졌죠, 여러분들, 갑자기. 아, 뭐야. 갑자기 커졌어. 솔직히, 아, 이 사운드 안 들리면 어떻게 깨냐? 아, 여러분, 그럼 오늘 흐름도 끊긴 거, 1시까지면 저 방송 또 오래 했잖아요. 오늘 부기맨으로 이렇게 끄고, 내일 또 기맨팔과, 방송을 하니까, 내일 부기맨도 좀 오래 하고, 좀 끝까지 좀 깨보고, 내 왼팔이가 좀 재밌는 컨텐츠 내일 또 갖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이사 준비 진짜 해야 돼요. 아침에 이사하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집왜 이래, 근데? 아, 이거 게임이구나. 이거 녹화 종료하고. 빠이!